KBS1 1드라마 금이야 오기야 출연 송치한 집사 강증 송치한 예명은 장군의 아들 배영명 송치한은 누구인가? 현재 KBS1 1드라마 금이야 오기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권소연이며 현재 예명인 송치한은 영화 장군의 아들의 배영명에서 따왔습니다. 1968년 5월 1일생으로 55세이며 경기도 파주시가 고향입니다. 키 162cm, 49kg이며 가족으로는 남편 박진호 감독. 박진호 감독은 죽어도 좋아, 너는 내 운명, 그는 목소리 등을 감독한 박진표 감독의 동생이며 부친이 MBC 뉴스데스크 초대 앵커인 박근숙 전 아나운서입니다. 슬하의 자녀로는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2013년 3월 24일 수원 하학교의 송치한 집사의 초청신앙 간증 집회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그 요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주일이에요. 매일매일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주일에는 너무너무 흥분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정말 흥분되고 예전에는 제가 집회를 다닐 때몇년 됐어요. 집회를 이렇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몇년 됐는데 안 다니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상하게 우리 집회를 가는 날이면 우리 그 지금은 10살짜리 딸아이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파요. 멀쩡하다가도 토요일이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을 바라보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병원에를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응급실에 아이를 넣어놓고 집회를 하러 가요. 어떤 경우는 정말 막 통곡을 하면서 간 적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촬영하러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지금은 아니고 세상 일 한다고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다고 주님 같이 믿자고 내가 주님 대충 믿었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대충 믿는 거 이제 그만하고 주님 잘 믿자고 제대로 믿자고 그 얘기 하려고 다니는데 주님 증거하라고 간증하라 하셔서 다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픈가요? 그 아이를 매번 그렇게 아픈 거를 뒤로 하고 그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에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도 저는 파주에 살아요. 경기도 파주 사는데 그날도 아이가 영락 없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열이 시달리고. 근데 제가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아이를 태우고 집회를 갈 수가 없어서 아이를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6살 정도 됐었을 때 거예요. 그 아이, 그 열나는 아이를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백병원, 일산백병원 응급실에다 좀 넣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일이 있어서 간다고. 교회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미친 여자 아닌가 쳐다보세요. 그냥 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교회에다 잘좀 부탁, 저기 병원에다 잘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남한산성인가 거기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가면서 통곡을 했고 집회 가운데 내내 통곡을 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 뭐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집회 가운데도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서 둘 평신도께서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한 몇백 명 됐었어요. 한 300명 넘게 다그 자리에 서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저를 향해서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응급실에 던져놓고 왔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때 난 하나님 전화로 왔다고. 그리고 막 기도를 받고 가는데, 그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때 당시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종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분명히 가면 아이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리고 분명히 아이가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끊어냈을 거라고. 그때 기가 막힌 게 진짜 갔는데요. 아이가 응급실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고열이 다 떨어지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이후로부터의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일에 아픈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이곳에 와 있지만 그 아이는 너무나 씩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큰 아이는 10살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8살인데 어저께 저녁에 9시에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통성기도를 한다는 가정이 있어서 그것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통성을 아이들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아이들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통성기도를 잘 마치고 지난밤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에 이듯이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의 정말 천사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없이는 살아서 정말 내가 숨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손바닥을 펴서 하고 제가 이렇게 불어볼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살리신 그 주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도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시편을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다가 요즘에 창세기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창세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 창세기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요즘에 창세기와 계시록과 요즘에는 이제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라 사복음서를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데 시편 139편을 다윗이 노래한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또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저랑 같이 동역하는 형제님한테 얼른 부탁을 했어요.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그거를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복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냐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매주 목사님한테 설교 듣다가 오늘은 간식 먹는 날이죠. 때로는 그 간식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도 있어요. 아멘. 오늘 맛있는 간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인데 이거는 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왜 신앙독할 때는 반주가 싹 나와갖고 이렇게 피아노 선율이 이렇게 나오면 참 좋던데 센스 있으시면 나오셔서 네, 피아노 선율로 아까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하셨죠? 그걸 천천히 한번 이렇게 곡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빨리 띄워주시면 빨리 읽고요 천천히 해주시면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건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의 관해서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호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학교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오장육부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약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글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우리에게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를 떠나라. 너희를 보호한다고. 그들이 주를 악평하며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을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반주가 너무 좋아서 은혜 같은 데 손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엄마의 그 태 속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하자면 그 병원에서는 초음파를 봐야지만 아기의 그 모양을 아는 것도 2주, 3주가 지나야지만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만드셨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이 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를 너무 학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기가 막히게 만든 나를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쓰는 나로 만들지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태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빚지고 빚지고 빚어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쓰실라고 만드셨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아주 많은 세월을 제가 그 허송했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냈어요. 많은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사치하고 거기에 많이 낭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이게 단 줄 알고 이거에 만족하고 근데 어느 시점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고작 이거를 하러 이 땅에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이거 하러, 고작 이거 하러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열 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와 하고 울었던 게 고작 이거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누리고 명예 따지고 좀 이런 거 하려고 아 돈 벌려고 이러고 살았나 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 때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로 46살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복지관 수위 아저씨가 나오셔서 저를 자꾸만 이렇게 쳐다봐요. 아,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하고 웃으면서 저도 평소에 잘 웃거든요. 이렇게 하하거리고 저도 잘 웃는데 저를 보더니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했더니 송채한 씨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62살 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젊네요. 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할 때 그 나이 든 역할, 뭐 대추나무 사랑 올렸네나 뭐 차스라이라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방송 생활을 저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견 배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역할이나 시커먼 목체를 하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TV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베스트셀러 극장 뭐 이런 것들에서는 신체를 하고 노인 연기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한 60은 넘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러고 이제 나타났더니 아무리 봐도 송찬 씨는 맞는 것 같은데 60은 안 넘은 것 같고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제 직업은 배우고요. 그때는 힌츠를 했었고요. 지금은 정상인 저고요. 저는 이제 46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6살 먹었고 저는 어린 시절 신앙을 모르고 자라는 불신앙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 가난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는 다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87학번인데 서울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 분이셨고 아버지는 경남 산촌 분이신데 사남매 중에 제가 그 셋째예요. 사남매 중에 셋째인데 제가 그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어요. 제 나이 6살 때 아프셔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배를 열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제 5살, 6살 때쯤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참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79이신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고 겨우 집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시다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가 한강다리로 굴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반신을 봐요. 그리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으시고 병원에서 꼭 이식수술을 4번을 하시고 화상수술을 4번을 하시고 병원에서 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집안에 이제 우환에 우환이 겹쳤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이 5살, 6살, 7살 때 그 겪은 일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참 이렇게
밝았는데 더 밝아졌어요.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밝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대요. 엄마 아버지를 내가 꼭 모시고 살아야지. 엄마 아버지를 꼭 함께 살아야지.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엄마 아버지랑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는 그 엄마 아버지랑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어저께 밤에 제가 이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내가 5살, 6살, 7살, 8살,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 생각을 단 한 번 버린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무엇보다도 부모와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모랑 살면서 방송에 데뷔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흉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지금 경기도 파주에 사냐면 제가 그 여의도 그 강변 그 이천동에 살다가 1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병명이 이제 대수 장을 띄어내는 수. 저희 어머니가 79인데 배를 4번 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65살 되던 해 배를 또 열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장을 또 잘라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재한 씨 어머니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위원처럼 말씀하신 게 전원 마을에서 살고 싶다 그랬거든요. 땅 밟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그런 사경을 해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 게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지금 살고 있는 파주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도 있고 천식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정말 온 몸이 다 몸뚱아리가 병인데 그 상태에서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병원에 누워놓고 집을 막 부랴부랴 지어서 3개월 만에 집을 완성을 하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그 주택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6개월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이곳에서 엄마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교회를 달려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금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급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했던 행동은 다 한 거예요. 금식도 해보고 벽에다가 이마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니됩니다.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의 생명을 10년을, 저희 아버지에게 저의 생명을 10년을 나눠주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안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맞아요. 정말 중심으로 요만큼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니 그 집에서 지금 거의 13년째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래 들어서 많이 아프기 시작하세요. 13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송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3년만요 그랬어요. 엄마 3년만요. 3년만 더. 근데 덤으로 10년을 더. 그래서 13년. 작년 말에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자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엄마가 이쁜 거예요. 엄마 볼을 만지고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도 가슴속에 자꾸만 쓸어넣게 되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3년만 더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받을 면류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8살인데 이 녀석이 제가 부모에게 못했던 그 2%의 부족함을 이 녀석 둘이서 부모에게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끝마다 예수예요. 모든 말끝마다 예수.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할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돼. 나중에는 애가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내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못하는 걸 그 녀석들이 둘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고 자는데 어떤 날은 엄마 오늘은 내가 할머니랑 잘게요. 왜? 할머니 아프니까 기도해 주면서 잘래. 그리고 딸내미가 내려가서 할머니랑 자고 아들내미가 내려가서 할아버지랑 자고. 그래서 엄마가 또 감동을 먹어요. 왜? 그랬더니 자는데 그 녀석이 손을 이렇게 얹고 안수기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아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랑 아버지는 네가 내 딸이게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눈꽃만큼도 자랑을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요즘에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해야겠지만 나를 낳아주시지 않으신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늘 부모를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크리스천들은 너무 많지만 세상에 효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우리에게 너무나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내 마음에 자꾸 원한이 생기게 할 때도 있고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럴 것 같았으면 나를 도대체 왜 낳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아의 처지에서 자라는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처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산 시어머니 그 세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슴이 한이 되고 한이 돼서 말 못할 응어리 가셔서 그걸로 인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다 할 수 있어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응석 부리시고 때 부리시고 명령하시고 고집 부리시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희생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근데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헉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유도 없이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3년 반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오신 곳도 마곡하니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길 걸어서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내시고 헉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옆에 있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나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그분 살아가는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곳에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냄새, 닮은 향기 품어내며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가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도 저희 아버지는 또 경남버스 운전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는,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산 곳은 부산 범일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지금도 빈민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살수 없는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10여 년을 살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10살, 제 나이 10살 때 다시금 부산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못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5살, 6살 때한번 있었고 10살 때도 한번 있었던 거예요. 이제 포기를 하고 부산 메리노병원, 부산대학병원에 막 그런데 다 포기를 했어요. 남편도 포기를 했고, 엄마를 낳아준 친정엄마도 포기를 하고, 형제간도 포기를 하고, 시어머니도 포기를 하고, 다 포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빨간 다라이를 하나 놓고 수구레라는 고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예전에 못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 대신해서 소 거죽을 갖다가 사다 먹었는데 그걸 수구레라고 해요. 그거를 구포에서 띄어다가 이걸 다리 깨서 팔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 통해서는 서울댁이라고 어머니 친구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고 서울대에 죽는다고 이제 소문이 탁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새엄마를 구해주셨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참 아픈 생활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효자셨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거역을 못하신 거예요. 그런 거 거역해도 되는 거 거역 안 하시죠. 그 새어머니라는 분이, 곱게 생기신 분이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에. 제가 병원을 뛰쳐갔어요. 엄마 죽지 말라고, 엄마 제발 죽지 말라고, 나 새엄마랑 살리실 때. 사실 새어머니도 좋은 분이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새어머니는 콩쥐팥쥐에 나오는 새엄마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가서 엄마를 부여안고 울고, 엄마 사랑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송장, 거의 반송장 상태. 죽어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고 유언을 하니까. 집에 이제 새어머니라고 모셔다 놓은 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한 칸이 달아나는데 다시 진주를 쫓겨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십니다. 주사놔주는 분들이 동네, 예전에는 집 동네에서 주사 많이 놔줘. 거리 링거를 꽂고 영양제랑, 그다음에 그 물을 못 먹으니까 주사로 이제 영양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시장통에 무당집이 많았거든요. 이무당 정무당 집에 드나들면서 제가 무당을 집에 데려다가 구슬합니다. 왜? 시장 아주머니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 살린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밤새 구슬하고 산으로 가서 구슬하고 그랬는데도 엄마가 안 살아요. 방한 칸이 다 부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름시름 누워 계시면서 "소연아, 부적 나아궁에 쳐넣어라" 그러더라고요. 부적을 다 띄어다가 돈 주고 한 건데 아궁에 놨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소연아, 엄마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데려가요? 링거 꽂고 있고 누워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엄마를. 근데 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착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 말을, 아빠 말을 거역을 안 해요. 거역을 할지라도 앞에서는 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오빠를 꼬셨어요. 제가 오빠가 둘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렇게 넷이 있는데 셋째예요 제가. 오빠한테 오빠 엄마가 새벽 기도, 아니 저기 교회를 가고 싶다니까 오빠 엄마 좀 우리 소원 좀 풀어주자니까 오빠가 착해요. 그러겠대.
근데 기가 막힌 게 엄마가 새벽에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였어. 그 새벽 예배를. 저는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게 교회 첫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새벽 미명에 드리는 그 기가 막힌 예배의 그 깊이를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도 없는 집에서 엄마 링거 꼽은 거를 갖다가 팔로 이렇게 그 뭐죠? 목걸이에다 걸고 엄마를 이렇게 손으로 뻗치고 링거를 뻗치고 오빠가 엄마를 업고 부축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큰 교회였어요. 성동교회라고 부산에. 가가지고 뒤에서 엄마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염없이 우시는 엄마 옆에서 그냥 따라 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거 말고는 한 말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살려달라는 말하고 용서한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살 때 교회 마당을 처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매일같이 새벽에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엄마가 또 금요 철야도 하고 싶대요. 그거 뭐냐니까 일찌감치 밥 해먹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일찍부터 집안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밥 오빠들 해먹이고 여동생 헤매기고 신앙촌에서 나오는 담요한정에 갔고 교회로 가서 금요일날 철야배를 또 어머니랑 같이 드립니다. 오빠랑 그럼 오빠는 집에 가고 엄마랑 전 뒤에 나무 의자에서 자고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쯤 지났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했죠. 남편도 포기했죠. 엄마를 낳아준 부모도 포기했죠. 시어머니도 포기했죠. 형제들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엄마를 만드신 주님은 포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도 저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좋아지셨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왜 새벽 예배를 생각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은평구에서 살 때 너를 가졌을 때 너를 낳았을 때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 엄마의 시어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무당에서 무당 밑에서 이렇게 그 일 도와주는 보살이셨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가 아프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랬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친정으로 가서 엄마가 6개월 정도, 1년 가까운 세월을 집에 못 왔대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랑 멀리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했을 때, 그 누워있을 때 엄마가 생각났대요.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뻐해 주신 게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입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정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같았어요. 그렇게 은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는 제일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양심이 있었나.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를 부산 성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부산 대례사의 중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저를 보고 여상을 바라는 남을 봐도 여상을 가기는 싫은데 왜 여상을 가려냐면 공부도 못하니까 오빠들은 대학생이고 저는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집에서 식모처럼 살고 있는데 도대체가 안 되겠으니까 여상을 가서 낮에는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든지 낮에 일을 공부를 하고 밤에 공장 가서 일을 하든지 이러려는 거예요. 여상을 가서 난 절대 인문계 가고 싶어.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가냐고. 넌 대학 못 간대요. 가고 싶다고. 근데 너는 부산에 그때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공장이 있었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 많이 그랬어요.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근데 거기만 가면은 그렇게 싫은 거야. 그 앞만 지나가면.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국제상사 망해보라. 국제상사 망해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니까. 수년이 지나고 봤더니 진짜 망했더라고.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아멘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보가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욕심에 왠지 모르게 그렇게 집이 떠나고 싶어서 그 어린 시절 한 6, 7살 때부터 엄마의 수족이 돼서 어린 시절 정말 참 엄마 손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그 가난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출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작정 서울로 보내달라. 안 된대. 근데 보내달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시더라고요. 일습던 30만원을 어디서 해오셔가지고 정말이에요. 일습던 30만원을 탁 손에다 주면서 소연아, 제 본명이 소연이에요. 성시환이 아니고 권소연이에요. 애를 엄청 크신 거예요. 30만원을 손에 주어지면서 소연아 서울 가가지고 소연아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그 30만원을 들고 난곡 그 신림동 난곡 외삼촌 큰 외삼촌 댁으로 제가 더불살이로 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더불살이라는데 그 집도 식구가 8명이었어요. 자식이 5세다가 외숙모 외삼촌 외할머니까지 살아가셨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 아유 아니요. 집안일. 열심히 외숙모 눈에 들려고 집안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입 하나를 더 낸다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더 부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방 한 칸인데 방이 딱 요만했어요. 제가 살던 방이 상상해보세요. 넓이가 이만했어요. 왜 넓이가 이만했냐면 제가 딱 놓으면 이 방에서 한 바퀴를 못 굴러. 옛날에 그 부산 서울에서 가장 싼 집이 어디 살았냐면 삼천리 연탄공장 옆에 그 연탄 광들이 많았잖아요. 그 광을 개조해서 만든 방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산 방. 그래서 제가 넓이가 딱 요만했어요. 왜? 제 한 몸이 딱 들어가면 이게 한 바퀴가 안 굴러졌어요. 방에서. 높이는 140. 제가 지금 키가 160인데 고등학교 때 키하고 똑같아요. 1cm도 안 컸어요. 그 방에서 단 한 번도 못 일어났어요. 딱 140. 140에 넓이는 요 정도. 기럭지는 쓸데없이 길었어요. 연탄광이었으니까. 제가 이 방에서 2년 반, 3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방을 딱 하나 얻어놓고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딱 정했어요. 딱 요만한 개척교회였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46 중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제가 그때 당시 새벽재단에서 한 거의 3년 가까운 세월한 번도 거의 안 빼먹었어요. 매일같이 새벽이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기도만 했어요. 같이. 저희 아버지는 부산 경남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늘 첫차를 모셨습니다. 예, 첫차를 몰아야지 수당이 있고 첫차를 몰아야지 딴 사람보다 한 번 더 갔다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4시 반에 출근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았어요. 엄마가 배우면 못하니까 늘 제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말 일장 무식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를 제가 한글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저에게 기가 막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새벽 예배입니다. 이 땅에
건물을 남겨주는 건 여러분, 휘오리가 한번 바람을, 쓰나미가 한번 바람을 일으키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 자칫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도 그 땅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쌓으신 그 새벽 예배, 그 새벽 제단, 그거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 자식한테 어떤 보험으로 어떤 재산으로 이거를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새벽재단을 쌓으십시오. 저는 기가 막힌 재단을 물려받았어요. 그게 새벽재단. 지금도 모든 예배를 너무 사랑하지만 새벽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만큼은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이 너무 기뻐요. 한 3시 반, 4시쯤 눈을 떠서 주님, 저 일어났어요. 아버지,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라고 했지요. 내가 오늘 가더라도 예수 믿다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눈을 뜨고 운전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갈 때 그 나를 엄습해오는 그 성령님의 따뜻한 그 보호하심, 그거는 누리지 않은 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기가 막힌 유산을 토대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믿음 생활로 인해서 참 탄탄되도록 대로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대학로에서 우리 수학선생님이 보여주는 연극 한 편을 보고 배우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배우 되게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억수로 사투리를 많이 쓸 때입니다.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땐 집에 전화기가 없잖아요. 전화를 빌러 바꿔주세요 우리 집 주인집에서 바꿔주고 그랬고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막 이 부푼 가슴으로, 엄마 아버지 내가 배우 돼갖고 출세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엄마 아버지 조금만 더 고생해라, 내가 배우 돼갖고 우리 집 일으킬게. 아버지가, 야야 가시나야 무슨 소리고, 배우가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얼굴만 이뻐갖고 어떻게 아버지 난리나, 오빠야 둘은 청하시나가 바람이 났나, 동생도 될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따라 따라 내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엄마가 기도할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또 하나 또 오버랩으로 붙는 말씀이 하나 있으세요.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너무 저를 어디로 갈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한 발자국도 나쁜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말씀. 엄마 널 믿는다. 엄마 기도할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배우의 꿈을 꾸고, 하나님 배우 시켜주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꿨는데,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장군의 아들 23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꿇고 배우가 됩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저를 뽑아놓고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쟤를 왜 뽑았냐고. 임권택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저 아이한테는 빛이 난다. 눈에서도 빛이 난다. 근데 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이 무슨 빛이 났습니까? 그 예전에 저희한테 무슨 후광이 비쳤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314대 1, 돈 3,500원 주머니에 있던 거 그걸로 500원짜리 링기꼬리 하나 사고, 500원짜리 파란 섀도우 하나 사고, 스카프 1,500원 주고 사고, 앞머리 500원 주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3,500원을 들여서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의 공모를 해서 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서울로 오셔서 서울에 이제 처음에 올 돈이 없으니까 부천 고강동으로 왔어요. 거기 연립지하로 왔는데 아버지는 600번 공항버스 운전기사로 오시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골골골 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집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학을 서울예대를 나왔는데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바로 방송국이나 이렇게 입문을 못해서 제가 열심히 배운 일이 있어요. 시청의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시청의 직업 소개서가 참 많았어요. 갔더니 직업 저 얘기를 쫙 듣더니 직업을 하나 소개해 준 게 어디였냐면 저 미아동 삼양동 꼭대기에 그 청수탕이라는 목욕탕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그 목욕탕에서 열심히 때미는 거를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장군애들 투시험 봤을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때미는 언니가 그때 당시 미스였는데 그 때림이라고 해서 아파트 두세 채를 샀대요. 그 소리. 그 소리에 우리 집 아파트를 이사하고 싶어. 들어가서 열심히 목욕탕에서 때미는 걸 배우고 있을 즈음에 한 달쯤 배웠을까요? 신문에 크게 공고가 난 거예요.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을 뽑는다고. 그 때미는 우리 스승이 신문을, 왜 목욕탕은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그 신문을 갖고 오더니 여기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을 뽑는다는데 너 응모해봐라고 너 배우 하고 싶대네. 이래서 아이고 언니야 이거는 돈 많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것만 이뻐.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암라는 거 아이데. 그리고 사양을 하다가 나중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응모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아무도 모르게 시험을 봤거든요. 목욕탕 주소로 목욕탕 전화번호로 왜냐면 그 전에 한번 제가 쓴물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으로 뽑히게 하시고 저는 저의 직업이 이제 때를 미는 일로 해서 때 미는 쪽 일을 다 평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잘 미거든요. 지금도 엄마 오시고 그래서 때 밀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하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군의 아들도 방송에 데뷔를 하고 연기를 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됩니다. 3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4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나마 잘 나갔어요. 데뷔하자마자 대우전자 광고도 제가 박상원 씨랑 그 시리즈로 1, 2, 3편 대우전자 광고부터 한 광고 한 10편 이상을 하면서 지하에 있던 집을 지상으로 올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 가지 기도했다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고 엄마 아버지 오래 살게 되고 우리 집 부자 되게 되고 여기도 그랬다고. 정말 부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자루 안에 돈이 이렇게 그득그득 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돈을 무지 잘 벌면서 시작하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뭐 매일같이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죠. 조금 들거리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왕창 벌려고 하도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던 성가대도 내려놓고 주일학교 교사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고3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고3 아이들 가르치던 교사도 내려놓고 교회의 모든 이제 봉사를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할게요. 감성도 많이 할게요. 돈 많이 모아서. 근데 이 11조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까웠기 시작한 거야. 그 11조 이제 슬슬 빼기 시작해요. 세금 빼고 할게요. 그런 타협이 들어요. 감사헌금은 11조 많이 했으니까 좀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면 잘할 것 같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했긴 하니까 안 믿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라고. 없을 때 지금 하는 게 진짜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제가 방송생활 한 20년 했어요. 데뷔를 24살에 했고 지금 46이니까. 그래도 방송생활에서 한 60억을 벌었어요.
분에만 놀랬는군요. 저는 반문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손현주 씨랑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로 떴을 때 그 반문회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군데 반문회 가서 노래를 해주면 한 군데서 하루 저녁에 한 700만원, 800만원을 준다고 노래 세 곡을 불러줘요. 근데 그때 늘 내 양심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노래를 그것 반무대를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거기서 혹시 내가 뭐 맥주라도 한 잔 얻어먹게 되든지 뭘 먹었는데 그 안에 약이라도 타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반무대를 사양을 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합법적인 일만 했는데도 한 60억을 벌었어요. 정확하게 한 아기 낳고 쉬고 이런 것까지 한 15년 일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15년 동안 정말 일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일만 했어요.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집에다 돈 쌓아놓고 막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럼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엄마 낳게 해주고 엄마 낳게 해주고 또 낳게 해주고 막 이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지을게요. 교회 10개를 지을게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었어요. CBS 제가 새롭게 왔어서 할 때입니다. 그 새롭게 왔어서 MC를 할 때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데 부족한 돈이 있다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으로는 안 그랬어야 맞아요. 돈이요. 벌리고 벌리고 모이고 모이니까 이 돈 욕심이 돈이 돈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너무너무 커지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하나도 안 지켰죠. 그 다음에 헌금 도둑질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죠. 그냥 주일날 도장 찍으면 예배인가 보다. 주일날 일하러 돌아다니면서 어디 교회가 보이면 그냥 예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끔찍하게 예수 잘 믿는 척 끔찍하게 경건한 척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은혜 받으면 혼자 다 받는 척 그렇게 껍데기로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주님하고 갭이 멀어지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가 좀 부족하고 왜 이게 자꾸 안 가까워지지? 그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지만 어떻게 예수 믿기를 원하냐면 정말 속으로 정말 진정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껍데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맨날 맴돌기만 하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지. 그러니까 못 듣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제대로 주파수를 못 맞추는 양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척. 왜?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 그치만 껍데기는 거의 아깝지 않을 정도로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르우스라 아깝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결국은 내 창고엔 너무나 수고비 쌓여있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제가 이걸 더 쌓아놓고 싶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다가 제가 쫄딱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죠 뭐. 기가 막히게 아팠어요. 없다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다가 있어갖고 이게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쫄딱 망하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쫄딱 망하니까 정말 아무도 안 노려보는 거예요. 쫄딱 망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쫄딱 망한 상태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제가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세상을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 그래서 보험이랑 보험 다 드러났어요. 생명보험. 죽으려고. 말도 못하고. 세상에다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거기를 말할 수가 없어. 죽어도 대인 김피찜에 물 한 잔도 못 들고. 근데 정말 죽으려고 한 5년을 버둥거렸어. 제가 최진실 씨하고 동갑이에요. 그 친구와 같이 드라마도 했었고 같은 또래입니다. 그 친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바둥바둥거렸어. 그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가 아니었어. 근데 세상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 거야? 돈에. 내 거에. 내 창고에. 이게 새기 시작하니까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다 버리면 되는 건데 별거 아닌가.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저는 거지꼴이 됩니다. 완전 거지꼴이 됐어. 근데 나와서도 말을 못해. 그때 죽을 때 죽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딱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몰래 갔어요. 큰 교회를 가서 자기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 사탄 귀신 마귀는 날 보고 자꾸 죽자고 하는데, 죽으면 편하겠다고 하는데,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혼자 가지 말고 애들도 데리고 가지 했는데, 내 안에서 조그맣게 아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기도 한번 하고 죽고 싶어.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사랑해. 살려달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로만 살았어요. 그럼 막 기다렸는데 어떤 이름 모를 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 나를 꺾여내. 그래서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는 척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채한씨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채한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이었어. 이런 말을 누가 살아? 친구도 싫다. 이 거짓장애를 부모도 싫다 그러대. 남편도 싫다 그러대. 근데 왜 다 말아먹었습니까? 누가 나를 좋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그럼 제 옆에서 누구보다도 더 나와 같이 통곡하면서 울어주는 거. 하나님, 이채환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울어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 오장육부의 더러운 것들을 빼놓고 싶어. 다시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았지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망한 저는 집으로 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 우울증과 그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로 제가 고통받을 때 잠을 못 잤거든요.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마다 예전에 예배드렸던 걸 살려서 교회로 마당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기름값도 없었어요. 봉투 하나를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100만 원이 들었었어요. 기름값을 알아요. 교회 마당으로 달려가는 기름값을 알아요. 그리고 다시 불태우래요. 오로지 기름을 넣고 2시든 3시든 교회 마당에서 울었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부끄럽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제가 많은 회복을 하고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제가 이분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분 댁 가서 제가 더 통곡했죠. 이분 댁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은 어쩌면 두 달 생활비일 수도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저한테 주시고 지금 제가 뭔가를 드리고 해드리고 그러면 안 받으십니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만큼 힘들어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격이 되어주셔야 돼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이웃 섬겨야 됩니다. 부모 섬기듯 이웃 섬겨야 돼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데 정말 한 1년을 정말 제가 뒹굴었어요. 1년 정도를 뒹구는데 제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그 많은 액수의 그 빚더미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에 바들바들 떨고 돈이면 환장하고 돈에 미친 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그 부자 청년이 울며 자기 고관에 있는 걸 못 털어놓고 모든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울며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슬피 울며 그냥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고아놓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장 그 크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게 제가 이제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고 정말 이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불렀어요. 떼굴떼굴 부를 때 하루는 주님께서 한 시간 이상을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는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저를 너무나 세게 껴안아갖고 제가 기도하다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막 정말 그 주님과 1대1의 어떤 그 긴밀한 아버지하고 정말 이렇게 다가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이상 넘게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가 깊이 들어갈 즈음에 뭐가 콕 껴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팔이었어요. 큰 손이었어요. 그래서 꼭 껴안겨갖고 내가 이러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사랑한다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요? 그랬어요. 정말요? 그랬더니 근데 뭐라고 하면서 사랑하신다 하셨냐면 딸아 네가 너무나 좋아하는 너의 소울이 딸아의 이름이 소울이에요. 이 소리가 저한테만 들리나요? 여러분들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이 간증집에 고만하라고 지직거리는 꽉 껴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의 딸 소울이와 예성이 아들이 예성인데 소울이와 예성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이야 진짜라는 거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주님 제가 이 모양이 때도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주님의 기가 막힌 고백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회하고 돌아가서도 또 저를 짓누르게 하는 상황 그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큰 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끝까지 가. 아까 다윗의 시에서 나의 머리카락 이 숫자를 다 세신다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가도 주님의 것이요 좀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주님의 것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그 파주에 엄마를 지어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주님 제가 고등학교 때 살았던 그 방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그곳으로 보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건 50년을 하건 60년을 하건 우리는 어떻게 해온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정말 기가 막힌 교류, 아까 말씀하신 기도하실 때 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건 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활 일상의 예배가 이어져야 이게 아니어지면 교회 생활 따로 일상 생활 따로 제가 그거 하다 망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자매였고 집사였다가 나가면 껍데기에 가득 차서 세상 것들로 타협되어진 자 이게 혼돈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망해버린 케이스예요. 이제는 그걸 안 하려고 무더기도 노력을 하는 그게 뭔가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기를 놓지 마십시오. 아멘. 쉬러 주야로 자나 사나 먹으나 깨어있으나 하나님 주님 나의 이 읊조리는 말들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면서도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야 돼. 자면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도에서 이 중보로 이어지더라고. 그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 믿지만 나처럼 믿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만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파서 낙망하고 힘들어하는 자 내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거 이제는 빼어내서 놔두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찬양하는 곡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의 친절한 팔의 찬송가가 있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팔에 우리가 안겼으면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안겼거든요. 안기고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 껍데기 크리스찬 제대로 믿지 못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악한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고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올 때입니다. 악한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마귀 세력이 너무 악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선한 게 없어요. 일단 그럴 때 예수의 세력 더 강해지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저기 어디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곳에서 살아서 내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를 품어내면 그게 선교입니다. 아멘. 이 땅이 허락해요. 우리 땅을 살려야 돼요. 지금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을 꼭 안겨서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 품 안에서 보호받고 여러분들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무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갑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일기장에 때로는 마지막 유언에 아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주님 나도 이루고 갑니다. 그게 10%일지 20%일지 모르나 이왕이면 주님 저도 주님 닮아 많이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 이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제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원 바이블 원이어 바이블하고 바이블 타임이 있습니다. 그 동역하는 원박이라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참 귀한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닮고 싶은 형제들도 자매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이블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 나눠놨는데 이게 그 정말 쿠바에 갔더라고요. 쿠바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지난달에 뵐 수 있었는데 그곳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이 책을 한 권씩 아이들한테 주는데 아이들이 읽어. 그래서 이거를 다 따라 읽으면 바이블 타임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뭐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읽으면 이게 신약을 1년에 다 읽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있는데 거의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이어 바이블을 읽게 되면 어르신들 그리고 뭐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같이 함께 읽게 되면 원이어 바이블 1년 안에 책 한 권을, 성경책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나눠놨어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껍데기로 살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겉두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한 권 찍으려면 얼마 들겠어요? 커피 한 잔 값 아껴도 이거 못 찍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 권에 1,000원씩에 드립니다. 이거는 책 안에 보면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분 암송 카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 종이가 너무 예뻐요. 좋아요. 이거를 후원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원바디 팀에. 이거를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책을 찍어서 이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1,000원을 받냐면 택배비만 받아요. 그래서 이걸로 전도하시면 좋을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전도하고 이걸 또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한테 이걸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읽어줘요. 제 목소리로.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제가 읽어주고 같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뭐가 난 부분이 깎이겠죠.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 하고 던져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엄마는 거 아니고 아빠는 거 아니고 이런 같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경배 올리는 습관, 영광 돌리는 습관 이거를 집안에서 자꾸 이뤄내야 돼요. 생활 가운데. 집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학교에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일하는 곳에서 갖다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타임하고 바이블 타임하고 원이어 바이블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 가라앉듯이죠. 감사님 점심 좀 드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는 껍데기를 좀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중심으로 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자꾸 단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 보이면 화면에 보이거들랑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원과 빛내어 살아내도록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셔서 그 나라 가서 우리 함께 만나기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